이렇게 꽃에다가 돈을 끼워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오늘은 5주 2일차입니다. 입덧은 여전히 있는데 그렇다고 뭐 밥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속이 좀 울렁울렁 거리고 몸이 전체적으로 약간 몸살 감기에 걸린 것처럼 약간 으슬으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명을 지었는데 태명은 둥둥이로 지었어요. 배 안을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으니까 무난한 둥둥이로 지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올해구나. 올해 초부터 요 일본 원서를 번역을 했었잖아요. 올해 초에 한두달 정도 했었는데, 내년 1월,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출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약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말이에요. 약간 마음을 조금 치유해주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인데, 원 제목은 코코루가 하레루 코토바라고 해서 마음이 맑아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제목을 살짝 바꿀 예정이거든요. 후보가 두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책 제목을 정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제목 1화는 안아주는 말들, 이게 원제고요. 부제가 불안이 익숙한 사람을 위한 심리학.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은 미처 어른이 되지 못해서. 부제는 정신과 의사가 건네는 자기 돌봄의 심리학. 커뮤니티에 투표 올려둘 테니까 거기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해가지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같은 거를 또 준다고 해요. 저희 출판사 측에서. 좀 힘들고 상처받고 막뭐 삶이 힘드신 분들이 읽으면 조금 더 긍정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죽음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막 번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약간의 치유가 되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간에 투표 올려둘 테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죽은 한 본죽 기준 1인분의 한 4분의 1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본죽이 워낙 포장량이 많다 보니까. 네,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랑 건대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친구인데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막 콧물이랑 기침이랑 재채기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오늘도 아예 못 자서. 그리고 친구가 츄파춥스를 또 이렇게 보내줬어요. 입덧에 사탕이 좋다는 말을 듣고 집에 사탕이 한 200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은 오랜만에 코트를 보냈습니다. 分かる。線を引かれてるって例えば何が？これもや。これ文字？今じゃなくて昔の私ね。아 진짜 오랜만에 보네. 나 근데 망고 처음 본다. 별의 군. 속 미식미식거리고 배 아픈 게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사라졌다기보다는 조금 줄어들어서 불안해가지고 한번더 해봤는데 테스트를 아주 선명한 두 줄이 또 나왔습니다. 키위가 엽선에 좋다 그래가지고 키위를 주문을 했습니다. 맛있다. 아빠 퇴근하고 오면 자나? 다 웃긴 거야?
오늘은 5주차 4일인데 서브웨이 먹고 드디어 둥둥이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남편도 반차 쓰고 집에 왔어요. 엄청 살찔 것 같아. 맛있긴 하다. 내 거는 오트빵에 소스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근데 진짜 아기 없으면 진짜 웃기겠다. 세 살 다 얘긴 하는데. 다시 만들어야지 그럼 뭐.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 임신이. 얘기 낳는 게. 우리 왜 이렇게 빨리 했지? 많이 건강한가? 남편분도 벽에 있는 모니터 보세요. 왼쪽 벽에. 네. 여기에 자궁이에요. 요거 보여요? 네. 임신낭 이렇게 커졌고 요게 나낭이 보이는 거고 아기까지는 아직 안 보여요. 네. 이 정도면은 이제 5주가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사 임신은 맞고 다음 주에 요 나낭 옆에 신장 뛰는 거 확인할 거고. 네. 이제 확인되면 정확한 예정을 다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5주로 알고 계십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우리 아기도 잘 태어나기를. 주스 스티커네요. 병원 진료 기록 이런 거 있고 일기. 태명을 적자. 아기 태명. 둥둥. 너무 작다 진짜. 코딱지 같아. 다음 주에는 심장 소리 들을 수 있겠지? 오늘은 아기가 너무 작아서 심장 소리를 못 들었는데 다음 주에 가면은 심장 뛰는 것도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예약을 하고 왔어요. 힘들고. 동요 썼어? 오늘은 5주 5일차입니다. 아침 일찍 어머님께서 음식을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아침은 전복죽이랑 가리비 젓갈 로 먹을 거예요. 속 울렁거림은 좀 있는데 아직까지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의사쌤도 입맛 없어도 꼭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회사에서 많이 바빴어? 아유, 집에 와서도 계속 집안일하고 밥하고. 밥이나 잘 먹으라고.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다고. 겁나 크다. 자기 얼굴보다 크다. 그거보다 큰 얼굴이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나?
근데 뭐... 씻어야 된다니까. 원래도 잘 챙겨는 줬는데 임신하니까 더 잘 챙겨주네. 좋네. 원래 잘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잘한다고. 이제 저녁도 소화 잘 되는 걸로만 먹어야겠다. 죽이나 부드러운 빵 같은 거. 나중에 해내는 것까지 다 못했네. 아, 괜찮을까? 그냥 토하고 괜찮다는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하면 다 안 좋다니까. 괜히 또 문 닫아놓고 혼자 막 힘들어하지 말고 좀 해야 된다. 뭐 좀 먹고 자. 먹었다 잠시만. 나 메로나 더 했어. 뭐가 좀 나오나? 그냥 되게 잘 먹는데 이 사람. 잘 먹고 토하고 계속 그런가 봐. 나랑 비슷하네. 머리 계속 나네요. 감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임신 때문인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미열이 있어서 머리도 아프고 아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6주 3일차입니다. 어제 너무 많이 토했더니 몸에 힘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그나마 들어가는 게 과일이라서 아침부터 키위를 먹으려고 잘라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상태가 진짜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어제 저녁부터 그래서 아침에 키위 잠깐 먹고 나서 그냥 계속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10시간 넘게. 그리고 남편 퇴근해가지고 불고기버거 롯데리아에서 사와가지고 그 딱 절반만 잘라서 먹었는데 그 절반도 방금 모조리 다 토하고 지금은 속을 좀 달랠 겸 레몬티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꼬라지가 말이 아니죠. 아무튼 내일은 애기 초음파도 보고 심장 뛰는 거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병원 간 김에 입던 약도 좀 처방을 받고 아, 팔 아파서 카메라 할 땐 힘도 없네. 약 처방을 안 받으면 일상생활이 아무것도 안 돼서 밥을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부터 약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덧 심할 때 체중이 빠지잖아요? 애기는 지가 알아서 커요. 엄마가 일주일 많이 빠져서 체중이 뭐 2kg, 3kg 빠져서 애기는 잘 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혼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애기 낳을 때까지 딱 2kg 늘었어요. 애기가 4kg 됐어요. 왜냐면 여기는 아나이고 옆에 이렇게 하고 여기 있고요. 뭐? 이렇게 깜빡깜빡 부르고 네. 심장 때문에 자, 이 크기를 재면 정확한 임신 조치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여기 크기는 0.72cm 6주 4일 되고요. 네. 예정일은 7월 8일 보통 100kg 이상이면 정상인데 110이에요. 다음에 오면 머리, 몸통, 팔다리까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기는 건강합니다. 네. 애기가 이때 힘든 거 잘 견뎌서 네. 애기가 잘 큰 거예요. 이렇게 이쁜 약 처음 본다. 디클렉트는 임산부 그림이 있다고 그랬는데 얘는 다른 건가?